이 김홍남의 리스닝 파트를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화의 중심지 홍대의 너무나도 멋진 힙한 1984라는 카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큰 도움을 준 아이오 왕년의 정우씨가 이동씨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비는 15,000원. 예. 자, 음료수 다 드셨어요? 네. 홍남이가 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드시고, 혹시라도 못 드신 분들은 못 먹는 우경이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소리가 잘 귀에는 안 들리죠? 예, 못 들리는 운명입니다.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여기서 조금 하다가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밖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삐용삐용삐용 티키타카 아니고? 두방 어떤 두방? 예예. 아, 흥미 중이죠? 네. 아, 이렇게 이 아야 성공하라고. 잠시만,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우리 홍콩포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해야죠. 자, 우리 김홍남 다라이. 예. 또 리스닝 파티 우리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소리 한번 지마! 얼마나 이 우리 공간이 재밌고 분위기가 좋은지 소리 한번 지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이 될지 뭐 한 시간 반이 될지 다들 재미있게 즐길 수 있죠? 아니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제 뒤에 기립근을 아주 영광인 줄 알아요. 오케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립근 한번 가자. 보세요? 복근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복근이었고 다라카가 9월 15일에 새로 나오는 노래가 신곡 거기 뮤직비디오에 복근, 복근이 잠깐만 지금 다들 몇 명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영어로 페인팅이라는 얘기들이 몇 분, 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주둥이 여물고요? 그 페인팅인지 진짜 운동으로 다져진 복근인지 그 뮤직비디오도 기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숨바꼭질을 해야 돼요? 팀원장이 제가 지금부터 향수를 들고 자기가 누구 앞에 놓을 거예요? 등 뒤에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돼서 여건이 되고 날씨가 좀 풀리고 좀 야외에서 넓은 공터에서 좀 더 큰 스피커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날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또 몇 달 안에 또 할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서. 대가리가 깨지니까. 예, 멀지 않은 미래 정도로, 큰 미래, 가까운 미래라고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제가, 도로사노초 거기 원래 후반에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거는 바다에 관련된 노래라서 제가 안에다 수영복을 입고 와가지고. 사실 웃기나 바다에는 표현을 보려고 했는데. 스피커가 딱 빠지면서 타이밍 놓쳤는데 지금 받으면 여러분 너무 더럽게 볼 거고 가까운 미래에 제가 캠핑카 입고 움직이는 아이유때처럼 아이유 그리고 한번 진짜로 그 제 옆에는 조주봉 그리고 이선민 네. 냉조키로 소문난 개그맨들을 제 관계로 그렇게 해야 제가 좋아 보일 것 같아. 낚였어요? 좀 보입니다. 내게 낚였어. 경훈씨가 머리를 질끈 묶고 아 점프시키려고 아주 꼴보기 싫은 아주 이렇게 덮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김경훈씨가 아주 잘생긴 척하면서 나왔던 빌런 뮤비에서 차고났던 시기에 그 시기에 아주 또 그 개그맨 그 코미디언으로서의 그 고민과 또 성취감 그런 것들 담긴 아주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 우리 경훈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 내놓으라고 그런 의미 있는 시계라면 내가 차고 다니겠다 해서 개구리다의 춤을 만들어준 이짜라 은짜라가 너무 고맙게도 안무비도 받지 않았는데 안무비도 안 받았으면서 형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신발을 쏴줬습니다. 이짜라 은짜라 이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나이가 나왔는데
가지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 뭔가를 또 부탁할까 봐. 아, 타라이 계속 들으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됩니다. 만큼 풀어져 있는 댄스로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사회에 공헌하시길 바라면서 가장 있잖아! 맞잖아! 오케이. 아, 오늘 이거 기분이 좋아졌으면 5만 원만 더 내라. 예. 앞으로도 이따 나한테 만들어줄 타라이 댄스도 저는 기대가 큰데 여러분도 기대가 크시죠? 네! 예. 20분 후에 가끔 연락을 드릴 테니까 춤을 짧은 걸 줄여서 있는 걸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착한 친구들이고 대단한 친구들이고 앞으로 한국을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갈 너무나도 멋진 기대 중입니다. 있잖아 있잖아. 자! 3만 원만 더 쏘세요. 예. 우리 또 다나카와 또 챌린지 열심히 해서 또 그 더쇼에서 또 우리 서희구 씨 어머니가 이런 또 행사한다고 하니까 과일 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팬들도 와서 우리 서희구 씨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팬들께서 선물 드리고 싶다면서 이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선물은 메론이에요. 우리 서희구 씨 어머니가 또 협찬을 해주신 이 선물. 작년에 지가 뭐라고 우리 김경호 씨가 또 꼴에 또 팬미팅이라는 걸 했었죠. 그 향수를 이 향수를 단돈 15만 원에 농이고 자, 이 선물은 오늘 김홍남스럽게 우리 또 넌센스 퀴즈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는 아직 이 향수가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용기 있게 저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홍남의 USB를 선물로 해요. 안 받으시면 더 더워 점수를 찍습니다. 쌈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칠레. 정답. 칠레 가져가는 거예요. 쌈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칠레. 정답. 칠레 가져가는 거예요. 런센스. 코를 두 번 파면 고고팡. 원피스에 나오는 용과. 이게 왜 원피스? 원피스 안 나와요? 무슨 열매? 용과라서 가라고 하는데. 여기 팀 A팀, B팀이 계신데 B팀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B팀 들려요? 최대한 그 스피커를 하늘 머리 위로. 정우씨 5천원 더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하늘을 날면? 김홍남!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왼봉 김경우씨가 직접 네, 조향한 향수 그 뭐 있죠? 자, 땅은 어떻게 울까? 입니다. 좋아 좀 해주세요. 가장 살찐 지역은 대포동 청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멜론을 박나래가 오이를 씻으면 정답 오이스프. 셀카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고급동포 여러분들이 이 김홍남의 지금 하라이 리스닝 파티 앤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땡큐. 자, 이렇게 요 정도면은 될까요? 저기 아 너무 안 보이죠? 저기 아이고 여기가 딱 맞겠다. 여기서 제가 그 문제 하나만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가 메인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또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 벌써 시간이 3시차 몇시 레이드에요? 에이드! 몇시 에이드! 스피커! 분명히 마음이 전달됐을 겁니다. 좀 쓰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빠 한번 해주세요. 스피커 배터리 나갔지만 홍마이 배터리 남아있습니다! 다녀오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나 빨리 갔다 온지 여러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달리기 속도로 달려가길래 저 사람은 저기 빨리 갔다 올까 너무 궁금했던 거 오늘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대단해요. 여기 화장실 가서 갔다 오는 거를 손이 씻었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겠죠? 이룬이요? 여러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지켜보고 계신 공통토 여러분
오늘 또 홍남의 리스닝 파티 되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래들도 불러드렸고요. 여러분 행복했길 바라고요. 어떤 날은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잘 들으시고 하여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